이번 주에 HT 현대마린 솔루션도 상장을 했고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5월에 또 IPO하는 기업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소리 한혜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에 또 이번 주에 HT 현대마린 솔루션도 상장을 했는데 네. 전체적인 상장 종목들 함께 좀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5월 공모주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최근의 공모주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같이 봐주시면 네. 우선 엔젤 로보틱스나 IMBDX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상장일에 고가 기준 2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는데 네. 요 말은 그러면 상장일에 주가가 공모가의 3배 이상 뛰었다는 소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공모주가 최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JLM&S, D&D 파마텍, 민테크, 코칩까지 상장일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고 더블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상장일에 수급이 분명히 꺾였다. 요거는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제였죠. HD 현대마린이 상장을 하면서 대역급 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장일에 시초가 44%로 출발했지만 고가까지 50% 이상 추가로 밀어올렸고요. 그래서 요런 흐름 속에서 기억을 떠올려보면 작년에 네. 에코프로 모티브 때가 딱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도 이전에는 수급이 계속 꺾이고 있다. 과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대역급을 상장일에 매수세를 누가 받쳐줄 것이냐. 굉장히 불안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근데 보란 듯이 상장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렸고요. MSCI 지수에도 빨리 네. 편입이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었거든요. 네. 반전을 시켰고 그 이후부터 정말 공모주 광풍이 시작이 됐다. 그 이후에 뭐 현대임스라든지 DS단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잘 가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긴 하거든요. 네. 수급이 꺾이긴 했지만 HD 현대마린이 기대 이상으로 잘 가졌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그 이전에는 분명히 수급이 꺾인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건 인지하고 가자. 그래서 5월에는 무조건 무지성으로 청약을 하기보다는 조금 옥석거리기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러면 5월에는 어떤 공모주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네. 네. 다음 보시면은 일반 종목 4개랑 스펙 3개가 잡혀 있기는 한데요. 네. 이 중에서 ICTK랑 KBJ 28호 스펙은 이미 청약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살펴볼 거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급이 꺾인 상황에서는 무지성으로 청약을 하기보다는 옥석가리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럴 때는 체크 포인트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사이즈. 유통 물량이 얼마나 적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작냐.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3%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그죠. 얘기를 하잖아요. 5% 이상 오르려면 사실 그날의 수급이 거의 삼성전자 쪽으로 쏠려야 가능한 얘기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무거운 종목은 올리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그 반면에 스몰캡 종목들은 상장일에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줘도 금세 20~30% 급등이 나오니까 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모가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판단을 합니다. 공모가가 정말 적정한 게 맞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네. 5월 종목 중에서는 노브랜드랑 하스가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분명히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네. 1000억 원 미만이고요. 유통가능 금액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초반대. 그래서 부담이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선순위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HVM 요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노브랜드는요. 이 노브랜드가 저희가 아는 그 노브랜드. 맞아요. 다들 그런가요?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네. 아닙니다. 우리가 쇼핑하는 노브랜드가 아니고요. 그 의류 ODM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갭이나 H&M 같은 글로벌 의류 브랜드 제품을 ODM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자체적으로 디자인 역량을 키우면서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로 도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네. 계속해서 매출액을 4천억 원 이상을 찍어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긴 하지만 약간은 들쑥날쑥합니다. 특히나 보니까는 2020년, 2021년, 2년 다 지나가면서
네. 성장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꺾이고 이런 부분이 맞아요.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3년에 보시면 순이익이 8.4억 원으로 굉장히 급감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회사 측에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 가장 최근 연도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펄을 적용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잡게 되는데 워낙에 순이익이 8.4억 원으로 급감하다 보니까 원하는 밸류를 산출해내지 못하는 그러네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공모가를 산정할 때 평가 방식을 PER에서 PBR로 변경을 합니다. 근데 PBR은 순자산을 기반으로 그렇죠. 네, 산정되는 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이 중요한 금융업, 대표적으로는 은행 이런 거나 아니면 고정자산 비중이 크면서 좀 사이클이 있는 산업, 조선업 쪽으로 주로 쓰이지 이렇게 소비재 섹터인 의류산업에 PBR을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보는 부분은 네. 회사도 이런 부분을 인지했는지 네. 24년 1분기에 가결산 실적을 같이 공개를 해줬어요. 근데 보시면 24년 1분기 기준으로 78억 원 순이익을 회복을 빠르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요거를 기준으로 곱하기 네. 4해서 연환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네. PER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비교 기업 대비해서 퍼가 확실히 낮다. 요거를 노린 거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그래도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브랜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가총액이라든지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다, 비교적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우선순위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공모 구조를 봤을 때, 공모 구조라기보다는요, 네. 그 청약 한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경우에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7,500주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고 증거금으로는 4,125만 원까지밖에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하고 싶어도 한도 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네. 넘어가서 하스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스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하스는 치과 소재 기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치아용 보철 수복 소재를 다루는 업체입니다. 치과에서의 보철 수복 치료는 치아가 뭐 충치나 파손으로 인해서 외형이 좀 손상됐다거나 네. 아니면 색상에 좀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인공 치아로 대신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소재가 보철 소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회사는 자체 개발한 소재를 70여 개국, 133개 전문 유통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92%에 달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지도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해외를 잘 뚫고 있는 그런 알짜 회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92%이면은 아무래도 최근처럼 이제 고환율 시대에는 그렇죠. 환율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실적에서 드러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사실 아직 매출 규모 자체가 워낙에 작아요. 이 회사는 매출 규모도 작고 순이익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네, 수익성이 뒷받침은 안 되지만 기술성 평가 등급을 잘 받으면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네. 제도죠. 그래서 수익성은 조금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기술 특례 상장에서 AA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기술력을 좋게 평가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보통은 기술 특례 상장인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 중이에요. 다 거의 다 적자를 기록 중인데 얘는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펄을 보면은 지금 네. 밸류에이션이 퍼가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어요. 2026년에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23년 현재 시점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작성한 네. 자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 회사는 26년 추정치를 정말 달성 가능할 것이냐 얼마나 성장을 해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것은요. 공모 구조를 보시면 얘도 굉장히 가벼워요. 시가총액이 상단 기준 1,000억 원 미만 94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310억 원. 그러면 확실히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들은 고밸류든 고평가든 그래도 받아들이자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어쨌든 그 주가를 기반으로 산정한 평가 시가총액이나 유통가능 금액이 부담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아예 넘어가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가볍기 때문에
눈여겨볼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이 주관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11,000주, 6,600만 원까지밖에 청약이 안 된다는 게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하스랑 저희 이제 앞에서는 노브랜드 만나보고 왔는데 그다음 또 다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VM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번에 볼 게 HVM이고요. 네. HVM은 첨단 금속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진공용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니켈이나 티타늄계의 합금, 이런 첨단 특수 금속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진공용해라는 것은 진공 상태 용해로 안에서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공정을 얘기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해외에 의존했다고 해요. 근데 기술 장벽이 좀 높은 회사인 그쵸?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도 HVM이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앞장서고 있다. 이 부분에는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수합금 소재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반도체 방막 증착, 얇게 까는 증착 소재로서 스퍼터링 타겟 개발을 해서 국내 대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탈 마스크, 네. 핵심 소재도 개발을 했고 이런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우주 발사체 분야로 또 주력을 하고 있대요. 뭐 이런 부분이 성장 잠재력도 크고 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적도 같이 보시면 이 기업도 또 기술 특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여주고 있죠. 기술 특례답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얘는 기술성 평가 등급을 A와 BBB 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하스는 A와 A 등급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기술력이 막 독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턱걸이로 이제 통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2년에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했지만 23년에 또 잘 회복했다. 이런 부분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것도 이제 공모 구조를 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이네요. 앞서선 네. 다 삼성증권이었는데 이번엔 NH투자증권이라 그래도 근데 아쉽게도 여기도 일반 등급의 한도는 항상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삼성증권보다는 높고요. 그래서 2만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 1억 4,200만 원까지는 청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본 등급이시면. 그리고 앞서서 봤던 두 종목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상단 기준으로 1,692억 원, 유통가는 금액도 상단 기준으로 5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규모, 사이즈 면에서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저희 노브랜드, 그리고 하스, 그리고 HV에 만나보고 왔는데 뭐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들 좀 정리를 해보고 만약에 저희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이 단 한 개의 종목에 대해서 IPO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노브랜드가 가장 나아요. 5월 종목 중에서는 네. 얘기했듯이 사이즈가 작고 플러스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하기 그죠.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만족하는 조건은 노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월 종목 중에서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옥석 가리개가 필요할 때 공모주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사이즈 작은 게 약간 장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작은 걸로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브랜드랑 하스가 소형 IPO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고 네. 노브랜드에는 또 3개월짜리 환매청구권이 붙었습니다. 이 환매청구라는 것은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공모가의 10% 이상 하락하더라도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관사에 다시 내 거를 사가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손실을 최대 10%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가 부여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브랜드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좋겠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스 그리고 네. HVM까지 일단은 있고 그렇다면은 또 이제 청약이 되는 또 다른 기업들이 있을 텐데 IPO 하는 또 다른 좀 준비를 한번 저희 해볼까요? 어떤 좀 스케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이후에요? 네, 6월에? 네. 제가 6월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일정이 지금 이제 등록되는 중이고요. 한 중순까지 벌써 10개 기업이 올라오기는 했더라고요. 네, 네. 네, 저
다음에 준비해서 다음 네. 달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브랜드 그리고 하스 그리고 HV에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은 한혜솔 대표님께서는 세 개 종목을 굳이 비교를 해서 본다면 시가총이 좀 작고 일단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는 노브랜드가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혜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